자, 하이, 여러분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약간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제가 모 업체에서, 수입 업체에서 화이트 트리플옥이 요번에 되게 착한 분양가에 있길래 20마리가량 입양을 해왔어요. 그것도 준성체에서 성체급이에요. 그래서 당연히 엄청 건강할 줄 알고 제가 원래 기존에 있던 대여섯 마리랑 합사를 했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가량이 폐사를 했습니다. 지금 죽은 아이들은 지금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굉장히 착잡한데, 우선은 제가 추측하는 거는 피부 질환인 것 같아요. 이게 한 마리가 그런 건지 두 마리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옮기나 봐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친구는 지금 질병에 걸린 게 아니고 그냥 매끈매끈한데 이 친구 잘 보면은 여기가 좀 색깔이 다르죠? 색깔이 다른 게이 친구 약간 감염이 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 감염이 된것 같은데 제 추측으로는 항아리 곰팡이 균이지 않을까. 그게 뭐냐면 이제 양서류들한테 이제 피부로 호흡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질병이에요. 굉장히 안타깝죠? 굉장히 건강한 개체들도 다 여섯 마리가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화이트 트리플옥을 분양을 못하고 있어요. 자,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.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앞에가 까져 있는 게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. 이런 개체들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. 거기 보내주시는 업체에서도 코 옆에가 좀몇 마리 까졌다고 사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질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사장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지만 화이트 트리플옥이 굉장히 저렴하고 귀엽고 사랑을 많이 받지만 이게 한 번에 모조리 폐사하는 경우가 다반수라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비 사육개체, 우리나라에서 사육해서 번식한 개체들을 키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. 저도 요즘에 확실하게 느꼈지만, 이렇게 턱이 까지거나 상처가 있는 애들, 그리고 피부 색깔이 좀 이상한 애들, 그런 것들은 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원래는 이 친구들이 이제 발바닥이나 이렇게 붉으스름해요. 그런데, 아픈 애들은요, 훨씬 더 붉어지고,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물러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약해집니다. 예, 면역 체계가 완전 부셔진 거죠. 이 친구들을 살리고 싶어서 소독도 해보고, 약도 뿌려보고 다 해봤는데,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. 이런 거를 경험을 했거나 아시는 사장님들 아니면 브리더분들 댓글로 우리 다른 구독자분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계기로 와, 이 친구 보세요. 이 친구 발바닥 엄청 빨갛죠? 딱 티가 나죠? 이런 친구는 내일 이제 발가락에서 이제 피가 날 수도 있어요. 몇 마리 죽었을 때 피가 엄청 사육장에 많이 묻어 있는 거 봐서는 피부가 뭉개지는 피부 질환인 것 같아요.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까운데 제가 아직까지는 경험 삼아 이 치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화이트 트리플옥 입양을 하시게 된다면 확실하게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고. 와, 진짜 빨갛네. 네, 다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진도가 진행이 됐고 안된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도 원래 코가 안 까져 있었는데 피부질환 걸리니까 약해져서 점프하다가 어디 부딪히고 하면 바로바로 까지는 거예요.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안타깝지만 살리지 못하는 개구리들 이렇게 보고만 있어서 너무너무 슬프네요. 자,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